와, 오늘 이거 말해. 이거 밥에 지금 내가 맛있겠어요. 그 기분이 굉장히 좋아. 리포터님, 리포터님, 리포터님. 한 입만. 자꾸 피디님이 뺏어 먹으려고 해요, 저는. 저절로 한 입만을 부르짖게 되는 마성의 음식, 라면. 제주의 이색라면들을 함께 만나보시죠. 제주의 이색라면을 찾아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제주시 원도심에 위치한 한 식당이었는데요. 일식집 느낌 가득한 이곳에서 만날 라면은 무엇일까요? 아, 구수한데 고기국수 냄새도 나고. 아, 그런데 이게 먹는 방법을 좀 알아야 되는데 사장님께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장님, 사장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 사장님이 이렇게 젊으신 분이니까 이렇게 감각이 또 이렇게 또 남다르네. 굉장히 유쾌하신 사장님이신데, 아, 이거 좀 음식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이거는 일본식인데 제주식을 접자뼈국에 좀 착안을 해서 조금 더 특색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 접자뼈를 사용해가지고 일본식 라면을 만든 거고, 요 김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동무를 사용해가지고 만든 김밥이고, 밥 안에는 난춘맛돈이라는 흑돼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수제 고추참치인데 같이 얹어서 드시면은 요 세 조합이 아주. 그리고 이거 라면 드실 때는 저희가 이제 타레랑 이제 향유라고 넣어서 이제 밑에 잘 섞어서 한꺼번에 드시고 포로록 드시면 되시고, 요 밑에 있는 거는 뼈 받침으로 사용하셔서 빼가지고 이제 따로따로 드시면 됩니다. 아유, 또 제주스러운 이거 제주도 이게 제사 쟁반. 그렇게 해서 뼈는 여기다 놔라. 접작뼈 라면. 네, 하고 들어가십니다. 참. 오, 이거 등뼈가 이렇게. 오유, 굉장히 부드럽게 이렇게 했습니다. 벌써 부들부들. 오유, 살짝만 해도 이게 더 뚝뚝뚝뚝뚝 떨어지네. 마늘이랑 부추 이렇게 탁 썰쳐서 먹어볼게요. 너무 많아 보여요. 자연국 리포터한테는 0.5인분이고. 근데 치아를 싹 거치면서 그 끊기는 그 식감이 재밌거든. 와, 진짜 진하다. 그 고기 육향이, 그 돼지뼈를 그 우린 그 육향이 굉장히 진해요. 고기 국수는 약간 좀 아, 막다 시원하다 하지만 지금 이거는 정말 그 돈코츠 라면 진한 그 지방도 푹 같이 끓여가지고 진한 국물입니다. 그 다음은 김밥을 한번 먹어볼게요. 꼬들무 김밥인데 월동무를 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체적으로 만든 고추 참치라고 하는데요. 올려서 한번 먹어볼게요. 야, 소스가 뭐야? 있어요, 지금 김밥에. 김밥 두 개, 뭐 두 알을 먹는 거예요? 이거 딱 먹고. 아, 이거 월동무 식감 진짜 죽인다. 아, 무 식감이. 무 씹히는 소리 들었어요, 방금. 아, 든든하다. 와. 한여름에 잘 어울리는 라면이 있다고 해서 찾아간 이곳. 그런데 고깃집이더라고요. 나는 너무 이 소리가 너무 좋아. 아, 근데 오늘은 제가 라면을 먹으러 왔거든요. 그쵸? 오늘은 라면 투어인데. 네. 저희는 이제 그 일반 라면 스프로 끓이는 라면이 아니라, 네, 그 쯔유를 만들어서 그걸로 베이스를 만들고 생면으로 라면을 만들어 드립니다. 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 향수 좀 묻혀야지. 아, 소리가 너무 좋아. 고기가 맛있게 구워지는 사이 이곳의 별미 냉라면이 완성되었습니다. 저 보기만 해도 탱글탱글한 면발이 살아있는 냉라면 한번 먹어볼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맛있을까요? 그냥 드셔도 맛있지만 간장, 그 쯔 베이스의 간장 베이스이기 때문에, 네, 와사비를 살짝 더 넣어서 드셔도 더 맛이 좋습니다. 아, 취향에 고기, 따라서. 네. 고기에 찍어 먹으려고 나온 이 고추냉이를, 네, 담아야지. 이렇게 해서. 어, 이러니까 진짜 냉모밀을 내버렸네. 네, 메밀소바가 돼버렸어. 냉국수. 이렇게 해서 고기를 하나 얹어서. 하나 얹어서 같이 이렇게 먹으면 맛있다. 일본의 그 냉모밀의 그런 느낌이 있어. 달달하고 고소하고
내가 어릴 적부터 만들어 먹었던 그 냉라면이 아니야. 이 냉라면 밑으로 돼지고기의 그 기름이 쫙 좀 쏟아지면서 이게 라면을 딱 감싸고 있겠죠? 이럴 때? 와, 식감 좋다. 냉라면 국물에 이제 더워지기 시작했으니까 냉라면 되게 꼭 한번 먹어봐야 할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먹으니까 또 양념갈비를 또 먹는 듯한 느낌도 나고 아, 이거 먹으러 와야겠네. 여러분, 라면 하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찾은 이색 라면은 무엇일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제주의 해녀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번에 찾아온 것도 굉장히 독특한 라면이라고 하는데 이번엔 어떤 라면일지 궁금한데 해녀분들이 있어요, 해녀분들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협재리에서 2대째 해녀를 하고 있는 6년차 해녀입니다. 진짜 해녀분, 토박이. 네, 맞습니다. 한림 협재 사람. 협재 사람입니다. 아이고. 어디 나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네. 그냥 협재에서만 쭉 네. 삶에. 그럼 이쪽 해녀분은 어리어리 해가지고 지금 한 20대 좀 관광 오신 그런 분 같은데. 제가 제일 힘이 셉니다. 아, 그래요? 어, 보스가 남다. 여기는 지금 선물샵 같기도 하고 커피를 파는 곳 같기도 한데 이 해녀복을 입으신 거 보니까 실제로 들어가나요, 바다로? 네, 여기는 관광객들이 해녀 체험을 와가지고요. 해녀 체험도 하고 여기 준비된 저희 커피도 마실 수 있고 오. 그리고 체험에서 이제 연결돼가지고 해녀의 집에서 해물라면도 같이 드실 수 있고요. 오. 만약에 저희가 체험을 하면서 같이 물속에 들어가서 뭔가를 잡았다. 그러면 그 팀과 함께 문어 같은 것도 같이 먹을 수 있고 야, 그런 야. 곳입니다. 오, 저는 밖에 있을 테니까 빨리 들어가서 잡고 오세요. 라면만 먹을게요. 아니죠. 같이 가셔야죠. 체험하셔야죠. 저희하고. 아니요. 저는 바다에 안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도요. 같이, 그럼요. 제가요. 그럼요. 같이 갔어. 가카마 씨. 같이 가. 까부까마 씨. 언제나 푸른빛으로 사람들을 반겨주는 협재 앞바다. 이곳에서 해녀 물질 체험이 펼쳐지는데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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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나요? 어떻게 해요, 이 앙증맞음은? 고양이 같다. 저의 모습 어떤가요? 해녀 물질 체험과 해물라면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이곳. 협재 마을의 젊은 해녀 삼촌들이 의기투합해서 이색 체험 코스를 만들게 된 것인데요. 현직 해녀들과 하는 해녀 물질 체험. 언제 이런 경험을 해보겠어요. 본격적인 해녀 체험 프로그램은 6월 1일부터 오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12세 이상부터 체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곳 바다는 협재 해녀들이 생업으로 작업하는 곳이라 함부로 해산물을 잡거나 시식할 수는 없다고 해요. 우리 바다가 소중하게 키워주는 우리 뿔소라. 방생할게요. 자, 잘 가라. 잘 가라. 물놀이 후 먹는 라면이 제일 맛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게다가 해녀 삼촌들이 잡아올린 싱싱한 해산물로 끓인 라면이라면 와, 미역, 미역이 엄청 싱싱해 보인다. 해산물의 향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약간 너무 바다 냄새가 나지 않을까 싶긴 했지만 바다 냄새는 뒤에서 싹 받쳐주면서 그윽하게 돌아다니면서 라면의 그 감칠맛 있잖아요. 감칠맛이 빡 들어와. 뒤에서 들어오면서 바다의 향기가 살짝금 받쳐줘. 너무 좋네. 이렇게 만들어주신 우리 대표님을 만나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음식을 만들게 됐는지. 자, 그러면 대표님, 대표님. 어우 사장님 이리 오세요, 빨리. 아이고, 우리 성님. 아이고, 우리 성님. 아이고. 라면이 너무 맛있습니다. 우리 집의 라면은 또 어떤 라면이다?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요 앞에 해녀분들이 직접 작업해서 채취한 해산물을 주로 쓰려고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게스트 하우스들이 생길 무렵에 어, 여기 또 유명한 여기 게스트 하우스 웹툰 작가 분이 하는 게스트 하우스가 있었는데 그 게스트 하우스에 오는 객들하고 소통을 하다 보니까 아, 왜 여기서 맛있는 그 해물라면 먹고 싶은데 여기에 숙박은 하고 왜 거기까지 가서 먹어야 되는가를 얘기하다 보니까 아 그러면 여기도 이제 어촌계 건물도 있고 아 여기에서도 그 해녀의 집 타이틀로 해녀분들 타이틀로 요 라면을 여기서 출시해 봐야 되겠다 이쪽으로 해서 딱 올리면은 이렇게 쏙 나와요. 쏙. 오늘 해녀 체험 어떠셨는지. 아 지금 위에서는 라면을 먹으니까 열이 막 나서 지금 땀이 쫄쫄쫄쫄 나고 있는데 지금 밑에서는 지금 냉하니 시원하니 너무 시원하고 좋습니다. 국물 한 방울도 남길 순 없죠. 저마다의 개성 가득한 제주의 이색라면들. 여러분의 취향은 무엇인가요?